오케이. 계속해서 대화 파트. 조금 남은 거 하고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와 거울의 대화입니다. Senna, your parrot is cute. 너의 앵무새가 귀엽다. Thanks, 고마워. She can talk. 말도 할수 있대죠. 아, 이거 있잖아. 말도 할수 있어. 고마워. 말도 할수 있어. Really? Can she sing too? 노래도 할수 있어? No, she can't sing. 자, 가만 보니까 이거 대화 파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서 능력 묻고 답하기는 거 그게 주로 보이죠. 형광펜칠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자 이름 나오네요. 세나고요. Your parrot is cute. 이따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까? 오케이, 다음엔 thanks. 오케이, 고마워하는 표현이죠. She can talk. 그러니까 요거 통해서 parrot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수 있는 거고요. 능력 can talk. 조동사 can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뭐말수 있다, 말도 할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근데 깜짝 놀라면서 really? Can she sing too? 노래도 할수 있니? 그래서 뭐 얘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이런 거 하겠죠. No, she can't sing. 아니야, 노래는 할수 없어. 뭐뭐할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의 앵무새가 귀엽다라고 해서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이 되었고요. cute는 뜻이 귀여운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이죠. cute 자체가 어떤 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자아이가 나의 앵무새가 어떻니라고 평가를 묻고 싶다. 그러면 평가 묻는 방법 뭐 how do you like my parro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우, 평가 묻기. 자, 평가 묻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큐트라는 대답 자체가 너의 앵무새가 귀엽다라는 게 앵무새를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 묻기. 일단 기본적으로 How is my parro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 앵무새 어때?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 여자 뭐 암컷이니까 How is she? 할 수도 있었고요. How is my parrot? 예, 또는 얼마나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How do you like? 얼마나 너는 좋아하니? My parrot을 나의 앵무새를 How do you like my parro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hat do you think about? 할 수도 있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뜻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my parrot? What do you think about my parrot? How do you like my parrot? How is my parrot? 이렇게 평가 묻는 방법들. 그랬더니 your parrot is cute. 귀엽구나.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고요. 뭐 thank you 했대겠죠. 그 정도는 알 거고요. 그다음에 she 했으니까 my parrot은 암컷이죠. 세나의 앵무새는 암컷이다라는 정보를 알수 있고요. Can talk. Can 했듯 능력. 뭐뭐할수 있다. I can swim. 그 다음에 또 Can you help me? 요청. 그 다음에 Can I go home? 허락. It can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가능성 네개 중에서 1번 능력이죠.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니까 Can talk는 She is able to talk로 바꿔 쓸수 있겠죠. She is able to talk. She can talk. Really? 진짜야? 그랬더니 묻죠. Can she sing too? 말을 할수 있으면 그러면 노래도 할수 있냐? 또한 역시 to의 두 가지 뜻.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1번 뜻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그녀는 노래할 수 있니? 또한 노래도 할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talk하고 sing 다 동사죠. 그리고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계속 쓰고 있는데 얘는 can she 해서 묻고 있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is she able to sing 이겠죠. Is she able to sing too? 오케이. 그랬더니 no, she can't sing. She isn't 하면 되겠죠. 또는 뭐 she's not 해도 되겠고 she's not able to sing. 내용 파악해보면, 세나는 암컷 앵무새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귀엽대요. 그래서 세나야 너 앵무새 귀엽구나 그랬더니 귀엽다고 얘 좋게 평가해줘서 고마워. 말할 수 있어. 정말이야? 노래도 할수 있니? 아니야 노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남자아이고요. 이름은 모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 이름 부르면서 너의 앵무새가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세나, your parrot is cute. How is my parrot? 이라고 세나가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Your parrot is cute. 그랬더니 칭찬해줬죠. 좋게 평가해줬으니까 세나의 반응은 고맙다는 다음에 뭐를 할수 있다라는 능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그래서 세나가 말하기를 thanks, she can talk 하고 있죠. Thanks. She can talk.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깜짝 놀라면서 진짜야? 그녀는 노래도 할수 있니? 능력 묻기. 그래서 really? Can she sing too? 이죠. Can she sing? 발음 좀 어렵네. Can she sing too? Really? Can she sing too? 그랬더니 아니야 노래는 할수 없어. No, she can't sing. 이러죠. No, she can't sing. She isn't able to sing.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쭉 내용 파악 끊어있게 하며 내용 파악하고 여기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예측하기 1단계. Tomorrow is our sports day. 내일은 우리 운동의 날이에요. 비동사 들어간 문장이고요. 이번엔 조동사 들어간 문장이네요. I will enter the 800m race. 나는 참가할 거예요. 800m 경주에. Jason will be in the race too. Jason 또한 있을 거예요. 그 경기에. 달리기 시합에 있을 거란 얘기, 달리기 시합에 있을 거란 얘기는 참가할 거란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Jason will be in the race too. I was faster than him last year. 내가 더 빨랐었어요. Jason보다 작년에는. I want to win the race tomorrow. 나는 원합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을 내일. I can't wait.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달리기 시합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Tomorrow is our sports day. 오케이.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아, 왜 엔터의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800m race.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8 100m 하면 왜안 되는지. 왜 여기에 미터 셀수 있잖아. 1m, 2m, 3m, 4m. 그럼 앞에 800이라는 숫자 1보다 훨씬 더큰 숫자가 있으면 복수형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럼 뭐 나는 100살이다 이런 거 해볼까요? I am 100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뭐 1년, 2년 하는 거셀수 있는 명사인데 앞에 1보다 훨씬 큰 숫자 오니까 마치 두 권의 책을 two books 하듯이 이렇게 복수형 쓰잖아요. 그쵸? I have 책두권 갖고 있어. 이렇게 복수형 쓰는데 여기는 왜 meters 하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재밌겠다. 요거 알아보면. 이 자리에 제이슨도 경주 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란 뜻이니까 얘 대신에 다른 동사를 써도 되죠. 바로 방금 전에 만나봤던. 근데 그 녀석을 쓰면 모두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E로 시작하는 여기에 B 대신에 E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를 넣어도 같은 뜻이 되죠. 근데 이 녀석을 쓰면 여기에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교 표현 I was faster, fast, 빠른 이라는 fast는 뭐 형용사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는 건 전에 다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빠른이라는 형용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어떤 시니까 fast의 뜻이 빠른이란 뜻도 있고 빠르게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죠. 비동사 뒤니까. 근데 여기에 더 빠른 하려고 비교급 형태인 faster를 사용하고 있죠. I was faster. 그 다음에 여기 last year.
있고요. 작년에 더 빨랐었다. 그래서 여기에 I was가 사용되고 있는데 왜 I am 하면 왜 틀리는지, 이 자리에 I am faster 하면 왜 틀릴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뭐 힘이 가리키는 건 제이슨이죠. I was faster than Jason last year. 작년엔 더 빨랐어.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I want to win the race. 나는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원해. To win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to win the race.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자, I can't wait를 뭐 해석하면 난 기다릴 수가 없단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마음을 표시한 건가? 어떤 마음을 표시한 건가? 이런 거. 그러니까 I am, 그러니까 I can't wait는 I am 뭐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I can't wait가 무슨 뜻인지 힌트를 주면 E로 시작한 단어를 넣을 수 있겠죠. I am 뭐 하고 I can't wait 하고 같은 느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자, 자 엔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터는 들어가다라 뜻인데 그냥 들어가다라고 익히지 마시고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답니다. 선생님, 그게 뭐가 달라요? 자, 그냥 뭐 들어가다. 또 참가하다란 뜻인데, 참가하다란 뜻도 있죠. 참가하다인데 그냥 참가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답니다. 왜뭐 그게 뭐 어쨌다고요? 뭐 이거를 왜꼭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요방 안에 들어가는, 방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go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면 go into the ro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go into the room. 그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into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go 뒤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네. 간다. 어디로 가는데? 그방 안으로.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들어가다란 뜻에 enter를 쓰면 enter the room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enter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what에 대한 대답. 앞만 길어봤자 이거 is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 그 방. 여기는 int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는 행동을 go를 쓰면 go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를 붙인 명사인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into the room을 써야 돼. go the room이 아니고 go into the room 해야 돼. 하지만 엔터를 쓰면 엔터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 엔터 더룸방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엔터의 뜻은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엔터 안에 이미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엔터 안에 인투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엔터 인투 더룸 하면 안 되겠죠. 이 안에 엔터가 인투가 벌써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한국으로 가다는 go to Korea죠. 한국에 가다. 근데 이거 똑같은 행동을 얘기하는데 visit을 사용하면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하다 이렇게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간다라는 말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어떤 장소로 간다 할 때는 go 뒤에는 전치사를 계속 붙여줘야 돼. 하지만 visit은 무엇무엇을 방문하다, 어디어디로 방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to를 쓰면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시험 문제. 여기에 I enter into the 800m race 이렇게 하면 이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I will enter the 800m race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enter 뒤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irrors 하면 왜안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가 20살이면 I am 20 years old 하는 게 맞아. 근데 뭐 나는 100살이다 이런 표현일 때는 I am 100 years old 맞아. 근데 그는 20살 남자이다.
남자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20살인 남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치자. 그러면 이 표현을 할 때는 he is. 그다음에 남자 셀수 있죠. A 20 year old 하고 남자란 뜻의 man. 그는 20살 먹은 남자입니다. 할때 he is a 20 d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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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긋고 year dash old man. He is a 20 year old man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절대로 years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20살인이라는 한 단어야, 한 단어. 대시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역할이 맨을 꾸며주는 한 개의 단어란 말입니다. 한 개의 단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20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복수형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는 20살입니다라고 했다면 he is 20 하고 대시 없이 years old 이렇게 대시 없이 2보다 큰 숫자가 왔으니까, 아니, 1보다 큰 숫자가 왔으니까, 복수형을 쓰는 게 맞는데, 얘를 한 단어로 만들어서, 20살인이라는 한 단어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 대시 들어가고, 대시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없어져 줘야 된단 말입니다. He is 20 old. 하고,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명사는 붙여줘야 되겠고, 남자 셀수 있으니까, 요렇게 바뀐단 말이야. He is a 20 year old man.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대시가 있기 때문에 복수형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S 복수형 쓰면 틀렸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이슨 또한 경주에 있을 거란 얘기는 참가할 거란 얘기니까 be 대신에 제이슨 will enter를 썼다 치자. 그러면 enter는 뒤에 where가 필요한 게 아니고 what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enter를 쓰면 in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enter가 사용되면 똑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enter를 사용하면 Jason will enter the race to 이렇게 해야죠. 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enter 대신에 be 동사를 썼으니까 Jason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무엇 있을 겁니까? 어디 있을 겁니까? 있을 거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를 붙이고 있죠. Jason will be. Jason이 있을 거야. 어디에? In the race. 어디에? 무엇을 어디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뒤 없이 전치사 썼죠. 하지만 enter는 전치사가 필요 없다. enter 안에 전치사가 이미 들어있다. enter 안에 in이나 into 같은 게 있는데 또 쓰면 안 되겠죠. Jason will enter the race too. 그 다음에 I am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문장 전체 했듯이 나는 제이슨보다 작년에 더 빨랐다는, 더 빨랐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 last year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 뒤에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동사의 표현도 만약에 하다시라면 did가 들어가 있는 걸 써야 되고 be 동사라면 was나 were가 있는 걸 써야 되지 이 자리에 am이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겠죠. I am faster 하면 얘랑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I was faster than Jason. 자, 그 다음에 to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I want to win the race tomorrow의 뜻은 나는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내일 난 내일 경주에서 우승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원하니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 그러면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우승하다로부터 왔는데 우승하다를 우승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win the race도 있고 winning the race도 있죠. 하지만 want는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ing 형태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want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목적으로 쓰려면 to do의 형태만을 허용한다. 자, 이거 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want처럼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을 가지는 동사는 I hope to win the race tomorrow라든지 I plan 계획하다, 희망하다, 원하다, 희망하다, 계획하다, 결정하다, decide 그 다음에 약속하다, promis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ant to do 그 다음에 또 expect to do, expect 기대하다
I expect to win the race. 기대하다. 뜻 모르면 쓰세요. 그냥 뭐 뺏겨서 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 아는 건 두고 모르는 건 쓰고 거기다 뜻 혹시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데 근데 모르고 있다면 그 뜻도 좀 써두시고요. 뭐 하나하나 시켜야 됩니까? 뭐 로봇입니까? 로봇? 기대하다. expect to do.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promise. 약속하다. promis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decide. 결정하다.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ant to do. 그 다음에 또 wish 같은 것도 있죠. 소망하다. wish to do.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이런 것들은. 부정사고요. 정반대되는 녀석이 enjoy라든지 뭐뭐 하기를 즐기다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이런 것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doing 이런 것들 doing만을 목적으로서 What do you enjoy? I enjoy swimming. What do you want? I want to win the race.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wait은 그대로 쓰면,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란 뜻인데 지금 매우 흥분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경주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I can't wait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이다? I am really, I am very excited. 그러니까 I can't wait하고 I am excited. 뭐, really 이런 거 넣어도 되겠죠. I'm really, I'm very excited. I'm so excited의 뜻이다. 이걸 뭐 기대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다려진다. 못 참겠다. 못 기다리겠다가 아니고요. 아, 빨리빨리 참가하고 싶어. 빨리 시합 내일이 됐어. 스포츠 운동의 날이 됐어서 달리기 시합했으면 좋겠어. 내일 우승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I'm really excited. 나 진짜 신난다. 흥분된다라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남자애가 쭉 얘기합니다. 얘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뭐 라이벌 이름은 나오죠. 제이슨이란 애랑 라이벌인가 봐. 그래, 내일은 운동의 날입니다. 나는 800m 대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윌 써서 미래 시제했고요. 제이슨 윌 엔터 더 레이스 해도 되는데 제이슨 윌비 있을 거다. 그 시합에 어디에 있을 건데 시합에 마찬가지로 제이슨도 참가할 거다. 작년에는 제이슨보다 빨랐어. 내일 우승하고 싶어. 못 참겠다. 자, 쭉, 통문장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내일은 우리들의 운동회 날입니다.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tomorrow is our sports day. Tomorrow is our sports day. 오케이. 그 다음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참가할 거다 얘기하죠. 나는 800m 달리기 대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800m 할때800 다음에 대시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가할 거야. 미래 시제 I will enter into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I will enter the room 하듯이 I will enter the 800m race. I will enter the 800m race. I will enter the 800-meter race. 됐습니까? I will enter into it이 아니고 I will enter it. 난 그것을 참가할 거야. The 800-meter race.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제이슨 또한 참가할 것이다 해도 되는데 이번엔 동사를 조금 바꿔서 똑같은 동사 계속 쓰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이슨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에가 필요하죠. 그 경주 대회에니까 전치사 붙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Jason will be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in the race to Jason will be in the race too. 그 다음에 내가 더 빨랐었다. Jason이 더 느렸었다. 이런 거죠. 내가 더 빨라 과거에 더 빨랐으니까 I was faster 그 다음에 제이슨보다 than him last year 이걸 주어로 제이슨으로 바꾸면 he 또는 he로 바꾸면 he was slower than me last year 똑같은 표현인데 제이슨이 주어로 바뀌면 제이슨 was slower 해야지 제이슨이 더 느렸었다 than me 나보다 작년에 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그 다음 문장은 나는 원한다
대회에서 달리기에서 우승하는 것을 내일 이거 나오죠. 원한다인데 우승하다에 다짜를 떼버리고 경주에서 우승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우승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개인데 want d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죠. I want to win the race tomorrow. I want to win the race tomorrow. 그래서 win에 알맞은 형태는 to win밖에 안 된다. 나는 원한다. 우승하는 것 해야죠. win도 안 되고, winning도 안 되고, to win만 가능하다, 이 자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표현.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I can't wait. I can't wait. I am really excited.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걸보이 걸보이 대화입니다. 자, 남자 이름은 샘인 것 같아요. 자,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형광펜 예상하기. Sam, let's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제안하고 있죠. 우리 가자 해변에 이번 주말에. 그랬더니 샘이 sounds good. 오, 괜찮게 들리는데. Can you swim well? 능력 묻고 있죠. 너 수영 잘할 수 있니? Yes, I'm a good swimmer. 그래, 나는 뭐 쓸만한 수영 선수야. I'm a good swimmer야. I can swim well too. 나도 수영 잘할 수 있어. Let's have a swimming race. 우리 또 제안하고 있죠. Let's have a swimming race at the beach. 해변에서 우리 수영 경주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죠. 자, 형광펜. 자, 제안하고 있죠. 제안하는 다양한 다른 표현. Let's go. 뭐 여기에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음표에 go 말고 going 돼야 되는 거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Let's go. go 뒤에는 무엇이 아니고 what이 아니고 where가 와야 되니까 전치사 붙였죠. 전치사를 안 붙이고 싶으면 얘 대신에 뭘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번 주말에 우린 이번 주말에 언제 this weekend에 어디로 to the beach로 let's go 가자. Hey, sounds good. 왜 사운드에 S가 왜 붙어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이거 소리 들이니까 그렇다. 이따구로 생각하고 있으면 셀프 딱밤 좀 맞으면 되죠.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괜찮게 들린다. 그 다음에 능력 묻고 있죠. Can you swim well? 너 수영 잘할 수 있니? 자, 여기서 잘하는 거 묻기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쭉 생각나야죠. Yes, I'm a good swimmer. 그래, 나는 뭐 쓸만한 괜찮은 수영 선수야. 이거 잘하는 거 말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 바꿔 쓸수 있는 거쭉 생각나야죠. 뭐 뭐뭐를 잘하다라는 거할때뭐 숙어도 외우라 그런 적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I can swim well too. 또 능력 말하고 있습니다. Can의 네 가지 뜻. I can swim 능력. Can you help me 요청. Can I go home 허락. It can rain tomorrow. 가능성. 그래서 능력이죠, 능력. 한번 바꿔 쓸수 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ve가 들어갔는 거. 어떤 시합을 하다랄 때 have a race 하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swimming을 집어넣어서 수영 대회. Let's have a swimming race. 우리 수영 대회를 하자. At the beach. 어디에서가 필요하니까 전치사 at을 붙였죠. 선생님, 아까는 to더니 여기는 왜 at입니까? 이거는 어디로 이동하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자니까, 어디 어디를 향하여의 to고, 얘는 어디 어디에서니까 at이죠. 해변에서 have a swimming race 하자. 자, 그래서 let's go도 그렇고, let's have, 이거 같이 한꺼번에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에 let's have도 그렇고, let's go도 그렇고, 뭐 하기입니까?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let's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하면 이게 묻는 문장 아니니까 요거는 마침표로 끝나는 제안하기죠. let's 뒤에 동사 원형 여기 go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let's go 어쩌고저쩌고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기억나야죠. why don't we죠. why don't we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하고 이건 물음표죠. why don't we go to the beach this weekend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Shall we? 가 있어도 Shall we dance? Shall we go? Shall we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하고 얘도 물음표죠. Shall we? 조동사가 먼저 We shall 이었는데 We shall이면 정상적인 We shall go 하면 We
shall go. shall은 should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야만 한다. 이 뜻이었는데, 묻는 문장 하려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조동사니까 can you go 하듯이 shall we go 하는 거죠. shall we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뭐 4번, 5번, 뭐 어차피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how about 하고 about이 전치사니까 얘 뜻이 뭐뭐 하다 어때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 어때죠. 뭐뭐 하는 것 어때, 가는 것 어때, 이번 주말에 해변으로 가다 어때, 가다 어때 하면 안 되죠.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그러면 선생님 이거 to go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내가 또 결국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이거는 전치사의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 때는 동명사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Shall we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Why don't we go? Let's go. 마찬가지 똑같죠. Why don't we have a singing race? 그 다음에 뭐, shall we have a singing race? 뭐, how about having? What about having? 뭐, what about도 똑같죠. What about going? What about having a singing race? 제안하는 표현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상대방이 제안하는 말이 괜찮게 들린다니까. 네가 한 말, 네가 뭐라고 제안한 거? 이번 주말에 해변으로 가는 것은 좋게 들린다라는 동사 하다시죠, 하다시.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냐? 이번 주말에 해변으로 가다 말고 이번 주말에 해변으로 가는 것이니까 여긴 뭐가 생략됐냐?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가 생략됐어요.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sounds good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죠?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그러면 이번 주말에 해변에 가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거 괜찮게 들린다죠. 그러니까 it sounds good 또는 뭐 네가 한 말이니까 that으로 that이나 it이 여기 생략된 거예요. That sounds good. It sounds good.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sounds good. 이번 주말에 해변에 가자고 제안한 것, 그것이 괜찮게 좋게 들린다니까. 얘는 사운드의 복수형이 아니고 들리다라는 동사 사운드 속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does가 들어있으니까 사운드가 아니고 반드시 sounds라고 해야 되겠죠. That sounds good. 너의 제안은 괜찮게 들린다. 그 다음에 얘 대신에 is good, that is good 해도 똑같은 뜻이죠. That is good. 해변 가는 것은 좋다. 그 제안이, 너가 한 제안 is good. That sounds good. That is good. 그 다음, can you swim well? 눈여 묻고 있죠. 자,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은 얘가 네 가지 뜻 중에서 능력이니까 are you? 지금부터 능력 묻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능력 묻기. 그러면 잘하는 거 묻기. 일단 can you swim well? 이거 똑같은 거. 두 번째, are you able to swim well?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다안 적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먼저 볼 거예요. Are you able to swim well? 그 다음에 뭐라고 할수 있냐? 자,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뭐뭐를 잘하다 뭐였습니까? 비구 대시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 are you good at 했어. 여기까지 뜻이 너는 잘하니 라고 했어. 그럼 너는 잘하니 뒤에 뭘 붙여야 되는데, 수영하다를 잘하니 라고 묻겠습니까? 수영하는 것을 잘하니 라고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수영하다라는 의미를 수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방법은 to swim이 오거나 swimming이 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니까 Are you good at swimming? Are you good at swimming도 능력 묻고 잘하는 거 묻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가 가능하냐? 너는 뭐 괜찮은 수영 선수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Are you a good swimmer?
스위머는 하다시 ER부터서 하는 사람 만들어서 수영선수가 된 거죠. Are you a good swimmer? Are you good at swimming? Are you able to swim well? Can you swim well? 됐습니까? 이게 좀 잘하는 거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마치 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처럼 다 대답하겠어. Are you a good swimmer? 그랬더니 Yes, I'm a good swimmer.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I can swim well. I am good at swimming. I am able to swim well.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고요. 지도 수영 잘한다 했고요. 얘는 벌써 아까 설명했습니다. 제안하는 거. How about having a swimming race? At the beach. 해변에서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at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고 남자 이름은 샘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샘 보고 제안합니다. 이름 부르고 나서 해변 가자. Let's go to the beach. 하자.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랬더니 샘은 그 제안이 괜찮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수영 잘하냐고 능력을 물어봤더니 여자아이가 나는 훌륭한 수영선수다. 나 수영 잘해. 그랬더니 샘도 나는 잘하는데 그럼 우리 수영 시합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을 하는 애는 여자애죠. 샘 이름 부릅니다. 여자애가 샘아 우리 가자 해변에 이번 주말에 제안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물어본다. 이름 부르고 샘 우리 가자. Let's go. 어디 갈래? To the beach. 언제? This weekend. 참 아까 살짝 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요거 꼴 보기 싫으면 해변을 방문하자라고 해도 되니까 Let's visit 해도 되겠죠. Let's visit the beach. 이렇게 해도 visit은 전치사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Enter처럼 Let's visit the beach. Let's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자, 그랬더니 샘의 대답이 괜찮게 들리고 능력 묻고 있어. 수영 잘하냐고. 오케이. 그래서 샘의 대답은 that 생략하고 that sounds good. does 들어간 형태. 너의 going to the beach sounds good. going to the beach의 뜻이 해변으로 가는 것이 들린다. 좋게. 좋은 생각으로 들린다. that's a good idea.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능력 묻기, can you swim? 어찌? well. Sounds good. Can you swim well? 그랬더니, yes, I can 해도 될걸. 여자애는 나는 훌륭한 수영선수다 라는 방식으로 능력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yes, I'm a good swimmer. Are you a good swimmer? Are you good at swimming? 너는 잘하니 수영하는 것? Yes, I am good at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쌤의 대답이, 나도 잘한다 한 다음에 제안 우리 수영 시합 해변에서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swim well too. 그 다음에 Let's have a swimming race. Let's have a swimming race. Have 썼습니다. 뭐 경주하자 이거 do. Let's do 하면 안 돼. Let's have a swimming race. 그 다음에 어디에서? At the beach. I can swim well too. Let's have a swimming race at the beach. 이렇게 대화파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칠 거고요. 클래스 카드 빈칸 채우라 그러니까 클래스 카드 학습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거 안 해보다가 하려니까 처음에는 좀 헤매겠죠. 근데 금방 익히게 됩니다. 하다 보면 한 두세 과 정도 하다 보면 이런 빈칸 채우기는 껌이 될 겁니다. 자, 문법인데요. 이거의 뜻이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뭐다?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또는 비동사도 마찬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동명사 하다라는 하다시나 또는 비동사에 뭐를 붙였는데 ing를 붙였는데 그러면 이거 맨날 얘기했죠.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중인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먹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가 ing 붙이면 얘가 먹는 중인이 될 수 있고 먹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명사를 이름씨라 그랬고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것 선생님 뭐 설명하다가 것 이러면 그게 명사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먹다가 먹는 것 이란 뜻으로 사용될 때 동명사다. 참고로 먹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행형 시제를 뭐뭐 하는 중이다. I am running.
나는 달리는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달리는 중이다 했었죠.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인 녀석을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배웠어요. 현재 분사. 근데 여기서는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얘는 나중에 앞에서 이미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는 먹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번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법은 비교급이네요. 비교급. 대화 파트에서 다루는데 좀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